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호작용의 촉진과 확장, 그리고 FADC 발달 단계, 3, 4단계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 중에 저희는 FADC 정서 발달 단계 1, 2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1, 2단계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1,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조절에 관계된 문제, 그리고 자기조절에 대한 역량을 촉진시키고 발달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상호작용의 이해와 그 상호작용의 발달의 어떤 그 이해, 그리고 이 상호작용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발달 단계 1, 2단계를 거치면서 3단계의 발달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적인 발달상의 아동들은 보통 생후 6개월 정도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서 표현을 하면서 소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상호작용을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또는 싫어하는 것에 대한 감정을 양육자에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아이 신호를 빨리 읽고 그 신호에 재빠르게 올바르게 대응을 하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내는 이런 신호들이 양방향으로 의사소통으로서 서로 교환이 되어야만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기들이 이 자기 자신의 표현이 타인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이라는 자의식을 스스로 인식하고 발달시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3단계의 발달이 자아의식이라는 그 성장의 시작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3단계에서도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즉 감각 처리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감각 처리의 문제라는 것은 주변 환경을 처리하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내 몸을 쓰는데, 즉 손이나 발을 움직이는데 또는 소리를 내는데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스처나 언어들 발성에 쓸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양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3단계의 발달이 당연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너무 조용히 있거나 혼자서도 잘 놀았다, 혼자서도 잘 있었다, 굉장히 순했다라고 평가되는 아이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경험을 많이 못해서 발달이 늦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저희 플로우타임에서는 이 상호작용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 3단계에 돌아가서 이 단계를 충분히 경험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3단계의 발달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 발달의 중요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자, 아이들이 뭔가 배울 때 단지 이게 뭐다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이것은 어떨 때 무슨 목적으로 쓰고, 이거는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되고, 어떤 한 가지 사물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상호작용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렇게 어떤 의미나 활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포함되지 않은 지식이나 데이터들은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껍데기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즉 사과라는 것을 보고 이것이 사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사과라고 불리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사과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과야, 이거는 먹는 거고 냠냠냠. 근데 이 사과 중에 못 먹는 사과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맛있어, 이건 맛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린 사과는 먼지가 묻어있는 사과는 지지야 먹을 수도 없고 배고플 때도 먹을 수 있지만 뭔가 달콤한 거 먹고 싶을 때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건 씻어 먹어야 되고 예를 들면 깎아서도 먹을 수 있고 혼자 먹을 수도 있지만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반으로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더 작게 잘라서 먹을 수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케이스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사과라는 하나의 사물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사과라는 걸 들었지만 사실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이 모든 상황들을 아이는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 하는 것이죠, 사실. 자, 그런데 이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상호작용의 질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렇게 서로 간의 의지에 의해서 함께 나누는 상호작용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순한 상호작용이라면 네, 이것은 아이들의 발달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주도에 의해서 시작된 상호작용이고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호작용입니다. 일종의 서클이라고 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저희 플로어타임에서는 서클 오브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먼저 주도해서 의사소통을 시작하고 양육자가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또 반응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반응에 또 양육자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반응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의사소통이 되풀이되면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의사소통의 그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저희가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호작용입니다. 이 상호작용에 그 하면서 의사소통의 서클을 만든다는 것은 아이와 함께 주고받는 어떤 상호작용의 서클을 만든다는 의미인 거죠. 의사소통의 서클이라는 것은 자 핑퐁 이렇게 네, 서로 우리가 탁구 핑퐁을 하듯이 이렇게 오랫동안 주고받는 흐름이 유지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가 아이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이의 주도로 소통이 시작되고 아이의 주도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부모의 반응으로 다시 이야기가 진행되고 또 아이가 표현하고 거기에 또다시 부모가 대답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서로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사소통이 이 흘러가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말하는 순서나 규칙일까요? 아니면 내용이 옳고 그름일까요? 아니면 잘하고 잘못하는 것일까요? 네, 다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아이의 의도와 생각을 존중하는 포용과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이 인정받고 존중된다고 생각하고 반응된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이 더 이상은 이어지지 못하고 그걸로 끝이 나버린다면 아니면 또는 거부된다면 반응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가 표현할 어떤 의지나 동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어펙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의 서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기가 필요하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가 욕구를 가지고 하거나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미처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습니다. 즉 아이의 어펙트를 우리가 읽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아이는 본인의 생각이나 의도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나 동기가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의 욕구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제 네가 말할 차례야. 말해봐. 또는 따라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의 입장에서 아이가 원할 때 말을 시키는 것이 또는 표현을 시키는 것이 아이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우선은 아이가 표현하는 어펙트를 잘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잘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는 이 아이가 표현하는 그 어펙트에 대해서 아이의 생각과 의도를 존중하고 그 아이의 표현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반응을 해줘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아이의 표현을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저희에게도 풍부한 어펙트입니다. 아이에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풍부한 우리의 어펙트를 또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됐건 부모나 치료사가 그 아이의 어펙트를 잘 읽고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인정한다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어떤 목적적인 표현, 또 원하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 이런 것들은 아이를 인정하고 아이의 어펙트를 이해하는 그런 관계에 근거해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3단계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원하는 것을 향해서 자신의 제스처를 충분히 사용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건을 향해서 손을 뻗는다던가, 아니면 뭐 당긴다거나, 아니면 포인팅을 한다거나 하고 소리를 낸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사용해서 양자와 함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놀이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장난감을 주면 그걸 받거나 잡아당기거나 또는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어린 아동들 같은 경우에 그런 놀이들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자기의 감정들, 단순한 감정들이긴 하지만 즐겁고 좋아서 깔깔거린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때로는 무서워하는 것들이 내 모습이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부모님들은 거기에 되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죠. 자, 그런 것들을 아이가 인식하면서 자신의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그 어떤 사물들을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아이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의 그 자기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상호작용의 가치를 소중하게 느끼는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으로 누워서 이렇게 발차기를 하면 소리가 나는 그 아기 체육관 같은 장난감이나, 아니면 오뚜기, 아이가 푹푹 치면은 계속 섰다 누웠다를 반복하는 이런 오뚜기라든가, 만지면 소리가 나는 그런 감각 장난감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3단계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 1, 2, 3단계 발달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 영상을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동은 1, 2, 3단계가 굉장히 잘 발달된 아이입니다. 놀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말을 잘 하지는 않지만 엄마의 놀이에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펙트, 제스처나 몸동작들로 여러 개의 지속적인 서클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까꿍놀이를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것을 보셨나요? 엄마와 아이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언어적인 제스처와 거기에 대한 반응들, 풍부한 정서적 표현,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엄마와 아이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가 없었다면,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비언어적인 제스처나 정서를 읽을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의 시각 정보 처리, 즉 공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것을 아이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각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엄마의 표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어떤 아이의 감각적 시스템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동이 되지가 않았다면, 그리고 아이가 또 운동 기획에 문제가 있어서 손동작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엄마의 그 어펙트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아이 엄마가 충분히 어펙트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아이에게 이것이 놀이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즐거운 놀이가 가능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단순한 놀이를 한 가지를 이렇게 이루는데도 다양한 감각적 자원이 필요하고 자기 조절 능력과 공동주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확고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에 대한 어펙트를 읽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할 경우 아이가 다른 사람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또한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목적적인 제스처를 나타내고 자신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신체감각 능력이 발달이 필요한데 만약 아이의 신체감각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몸의 일부를 사용하는 어떤 기능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놀이가 진행되기가 어려웠겠죠. 아동들이 예를 들면 부모가 공을 주어도 이것을 굴리거나 또는 주고받는 것이 하지 못하고 공을 주면 그냥 두드리거나 던지거나 할 뿐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아동이 이라면 어땠을까요? 네, 놀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작은 놀이에도 여러 가지 신체 인식과 운동 감각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와 이런 놀이가 지속되지 않는 아동들은 공을 이용해서 자기가 놀기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아이와의 상호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아이의 감각적 특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사소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계획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시작돼서 이것이 좀 더 횟수가 많아지고 길어지게 되면 훨씬 이 서로 간의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놀이가 가능하고 더 많은 감정들을 서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호작용도 길어질 수가 있겠죠. 바로 그 단계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 FEDC 4단계 복잡한 의사소통의 역량이 키워지는 단계입니다. 즉 이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감정을 연결하면서 상호작용을 길게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FEDC 발달 단계 4단계의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린스판 박사는 사실 이 4단계가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이 약 9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발달 단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회적 그 상호작용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또 다른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아의식이 개발되는 것이 정말 자신과 더불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결국은 이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과관계라는 것을 이해하는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이후에 인지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그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 3, 4단계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길게 의사소통을 서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발달 역량이고 또는 우리는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 단계 3단계에서는 아이들이 보통 10번에서 15번 정도의 그 서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발달 단계 4단계에서는 거의 20번에서 30번 정도의 서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의 서클이 여러 번 일어나려면 사실 그 안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그 감정 표현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그 다른 패턴을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가서 조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삐진 표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사용하면서 제시도 하고 협상도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이후에 과학적 사고나 수학적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됩니다. 결국 이 발달이 그 지능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의사소통도 단순한 핑퐁이 아니고 정말 더 길고 확장된 모습으로 소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서클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주제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얼굴 표정이나 소리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그 여러 가지 리듬이나 어떤 박자나 이런 것들도 자기 스스로 설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놀이 안에서도 당연히 감정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아이가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타인의 것들도 뭐 당연히 모방이 의도적으로 가능하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본인이 선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그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안에서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리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보상을 받는다거나 하는 의미를 이제 실제로 이해를 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신체를 움직이는 어떤 운동 기획 능력이나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운동 기능 능력이 신체를 움직이는 뭐 스포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요. 이제 모토 플래닝이라고 하는 운동 기능 능력이 더 뛰어난 행동들이 즉 제스처나 언어나 행동들이 좀 더 빠르게 모방하거나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아이들이 본인들이 의도나 어떤 자신들이 조작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이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4단계의 발달이 더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보면 즉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델링이나 보상 같은 것들은 이 4단계가 되지 않으면 4단계의 발달 역량이 되지 않으면 아이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즉 4단계의 발달 역량을 보이지 않는 아동, 아직도 3단계의 발달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어떤 보상이라든가 나를 따라해봐라든가 하는 그 모델링은 아이에게 유효한 접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4단계의 발달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아이에게 뭘 보여줘도 또는 뭘 가르쳐줘도 금방 따라하고 따라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발달 단계의 3, 4단계, 4단계가 아직까지 어려운 아동들에게는 무조건 따라하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벌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아이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보실 비디오는 이 4단계의 발달이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아동의 모습입니다. 네,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디오 잘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 비디오를 보고 아이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개월 된 아동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의 그 1, 2, 3, 4 단계의 발달이 굉장히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에는 과자통을 던지기만 했는데 자, 엄마가 열어서 꺼내는 모습을 보고 이후에 후반부에 가면은 아이가 스스로 뚜껑을 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새로운 것을 모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상호작용을 하는 내내 잘 조절된 모습을 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엄마를 주시하고 엄마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본인의 의도를 풍부하게 표현하고 거기에 맞는 동작을 수행을 해냅니다. 제스처나 발성이나 어떤 신호 등등 자신의 어펙트를 충분히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실행 기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과자가 들어있는 박스를 엄마에게 던지고 엄마를 바라보고 그거를 만지고 싶다는 제스처를 하고 소리를 내는 것으로써 엄마에게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전하고
있고 엄마가 또 장난스럽게 모르는 척하면 그것을 또 그만큼 이해하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또 다시 어떤 소리를 내거나 동작으로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자기 기분을 잘 조절하고 있고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씩 주면서 애를 태우면 당연히 힘들겠죠. 하지만 계속 그 관계 안에서 머물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엄마와 잘 조절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아이가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즉 엄마는 나를 계속 뭔가 이렇게 시키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이 잘 안 되고 관계 형성에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 이 자기 조절이나 주위 환경에 대한 나를 맞추는 이 조절 이 어려운 아이들, 이 부분에서 긴장도가 굉장히 심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자의 그 부모가 나타내는 어펙트나 제스처를 잘 해석을 하지 못하고 즐겁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다 라고 잘못 해석하거나 의사소통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동이 엄마가 이렇게 하나씩 주거나 아니면 뚜껑을 계속 닫는 것이 나에게 과자를 전혀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라 라고 아이가 인식을 해버린다면 아이는 더 이상 그 노력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과도한 반응으로 흥분된 모습으로 자기 조절을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몸을 움직인다거나 자신의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아동들, 즉 운동 기획에 문제를 지닌 아동들은 이 길게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소리나 자기 몸동작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놀이 집중이 어렵고 또 구체적인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놀이가 확장이 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 가운데 아이가 긴장도가 심하다면 또 금방 분노를 해버리고 흔히 멜다운이라고 하는 그 분노 발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호작용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예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던가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서 발달 단계 3, 4단계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자녀가 아직까지 이 3, 4단계의 발달 역량에 문제가 있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발달 단계 3, 4단계를 더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더 길게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3, 4단계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더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